은평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이 아닌 여당에서 내분이 일어난 건데요. 이 때문에 의회는 회기만 연장한 채 일주일째 헛돌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싹쓸이를 해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제대로 역량을 갖추고 역할을 다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8대 은평구의 원구성이 이렇게 독식체제로 마무리하게 되면 내 편만 힘이 되는 거예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한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 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3석까지 의장단을 독식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당일 이변은 없었습니다. 의장, 부의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상임위원장 3석도 민주당 의원이 후보로 추천된 상황. 이중 행정복지위원장만 선출해놓고 의회는 일주일째 멈춰 있습니다.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회기만 연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 서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에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하고 그래서 행정복지위원장, 재무구성위원장 이렇게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15 의원들이 전부 당론이라 하고 그렇게 따르게 돼 있는데 본회의장 와서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당론 자체도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 본인들 의원들께서 합의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결 날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본인께서 연장을 하시는 거고. 의장단 구성을 놓고 파행이 계속되자 본회의장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신임 의장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상임위원장 하는 거 지금 며칠째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합의를 지금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합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합의가 도출이 안 되니까 본회의 열고 회기 연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내분에 휩싸인 민주당 인사가 의회에 무기명 투표안 공개를 요구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집니다. 본인의 자유 의사 결정에 따라 투표한 것을 두고 민주당 시당에서 다짜고짜 확인하겠다는 것은 은평구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의장단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아 선출됩니다.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본회의에서 선거합니다. 은평구의회는 16일 열린 7차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원장 선거를 안 하고 회기를 연장했습니다. 일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일을 갖다가 하라고 해서 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원에 그 의원들에 대한 급여 지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하고서 그러면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불이행한 거예요. 그 불이행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은 안 해도 의정 활동비는 꼬박꼬박 지급되는 불편한 진실에 주민들은 혀를 찹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희입니다.